진짜 허블락이 걸었다. 야, 이 동굴. 야, 동굴이 이렇게 빠져나오는가? 이 뭐야? 해변가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 진짜 대박인데? 아, 진짜 동굴을 진짜 너무나 힘들게 걸었지만, 와, 이런 해변가가 나온다니 너무나 멋있잖아. 이야,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무인도 같은 무인도.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네, 여기는 동굴이고요. 네, 동굴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동굴을 빠져나오니까, 이야, 동굴을 빠져나오니까 이런 지상 해변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 여기는 서든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원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아,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랑 뭐 이런 거를 계속 보다가, 여기 저기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라구나 비치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뭐 히든 굉장히 시크릿한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이 여행 유튜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막 바닷가 막 신기한 곳도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비치 한번 가보자고요. 새로운 곳, 굉장히 아무도 모르는 히든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렛츠고 하자고요. 렛츠고. 야, 저기 바닷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이제 라구나 비치 뭐 다나 포인트 있는 곳이고요. 아, 좋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저기에다가 지금 파킹을 했는데, 와, 여기 파킹을 하려고 여기 계속 돌았거든요. 네, 겨우 파킹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1000 스텝 비치라는 곳인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뭐 기가 막힌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1000 스텝 비치 해가지고 여기 계속 내려가면은 신기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사진이랑 뭐 여기가 또 어떤 곳인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그런데 야, 여기가 이제 1번 프리웨이거든요. 그 1번 사우스 코스트 프리웨이인가?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1번 프리웨이랑, 예, 그리고 여기 9번 아이비뉴인데, 여기 9번 어디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야, 그런데 여기 주차할 데가 진짜 없어요. 예,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릿 파킹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예, 저는 저기에다가 이제 스트릿 파킹을 하긴 했는데 겨우 했습니다. 겨우. 예,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조그만한 이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합니다. 예, 여긴 다나 포인트구나. 여기 다나 포인트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계단을 쭉 내려가야 되네. 천 개의 다리를 내려가야 된다고 하네요. 네, 천 개의 계단을. 네, 1000 스텝. 1000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야, 장난 아니다. 와,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 다 완전 힘들어 하는데? 야, 이런 데가 다 있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아주 기가 막힌 것 같고. 우와, 저기 바다 보이시나요? 저기? 바다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야, 이거 아이스박스까지 이렇게 들고 왔단 말이야? 야, 개 힘들 텐데. 대단한 것 같군요. 야, 저기 바다 보이세요? 기가 막히다. 진짜 대박입니다. 네, 저기 이렇게 딱 바다 해가지고 장난 아니네. 아직도 한참 남았어. 우와, 오마이갓. 이야, 이 밑에 계단이 끝도 없네. 야, 이거 한번 넘어지면은 진짜 심각하게 다치겠다. 네, 여기는 1000 스텝 비치라고 하고요. 진짜 1000 스텝 되겠는데? 이렇게 서핑보드도 가져가는 아저씨도 계시네. 오, 이거는 뭐야? 무슨, 뭐 타는 것도 있네, 여기? 이거 왜 타는 게 있죠, 여기? 네, 여기 레일이 있습니다. 네.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레일이 있어요, 여기. 오, 이거, 자기네 건가? 신기하네. 야, 근데 대박이다, 여기.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늘이 딱 져가지고, 예, 여기 계단 내려가는 것도 기가 막히긴 해요 진짜. 야, 그리고 이 파도 소리 들리는 거 대박입니다. 와.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레일이 있잖아요. 오, 여기 무슨 트램 같은 게 있나 봐요. 오, 신기하네. 예, 네, 그런데 프라이빗 트램인가? 네, 여기 위에는 뭐 타는 게 없던데. 야,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대박. 아, 뭐야. 아, 저거 왔는데. 케이블 액세스 저거 왔는데. 저 문 닫았네. 아, 저거 영상 찍으러 왔는데. 씨, 망했다. 망했다. 오 마이 갓. 야, 그런데 대박. 예,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 저기 이렇게 바닷가가 굉장히 멋진 게 떡하니 펼쳐져 있네요. 야, 이 진짜 허블락에 내려와가지고, 예, 여기 좋은, 예, 바닷가가 이렇게 딱 있고요. 오, 뭐야 이게? 드링킹 워터? 예, 이런 것도 있고, 예, 여기 밑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화장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여기 화장실도 있구나. 예, 화장실도 있고. 와, 내려왔습니다. 야, 그런데 아, 여기 온 건데, 아, 여기 무슨 동굴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기로 가면은, 아, 그거 온 건데, 아, 그 문이 닫혔네. 네, 그리고 야, 이건 뭐야? 아, 여긴 또 프라이빗이구나. 이건 남의 땅이네. 예, 여기 저기 이제 레일이 저기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거는 또 남의 땅이고요. 야, 이런 곳이 다 있네. 대박이다. 야, 여기는, 예, 자동차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바로 액세스가 가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별로 없고, 예, 여기 로컬들이 굉장히 많이, 예, 여기서 이제 또, 예, 이 바닷가를, 이 해변가를 즐긴다고 하고, 예, 그리고 차를 타고 온다고 하면은,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기에서 파킹을 하셔야 되는데, 아, 파킹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지금 주중이지 않습니까? 주중인데도 이렇게 없으면은 주말에는 뭐 거의 파킹이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 이제 1000 스텝 계단을, 예, 허벌나게 내려왔고요. 예, 뭐 어쨌든 저기로 한번 가보죠. 저기에 굉장히 멋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야, 그나저나, 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야, 역시 해변가 대박입니다. 예, 너무 이쁘고요. 야, 그런데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네. 야, 그리고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예, 레일이 하나씩 있는데, 아, 녹슬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렇게 이 엄청나게 부자들이겠죠? 엄청나게 돈 많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또 집을, 이게 절벽에다 이렇게 딱 지어 가지고, 야, 대박이다. 이거 뭐 진짜 레일 대박인데? 예, 레일 이렇게 쭉, 예, 타고 내려오면은 위험하겠구나. 예, 어쨌든 이렇게 밑에다가도 이렇게 덱을 만들어 놔 가지고, 아, 해변가를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 기똥차네요. 야, 예, 그리고 여기 바닷가는, 예, 이렇게 해변가가 있으면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락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기를 가면은 진짜 멋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 영상을 오늘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야, 여기 해변가는 뭔가 좀 틀립니다. 예, 이렇게 돌들이 있어가지고, 예, 뭔가 좀 틀리네. 야, 여기 바닷가 보세요. 와. 아, 멋지다. 기가 막히네요. 예, 그리고 저기에 또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요. 와, 여기 진짜 대박인데? 야, 여기 무슨 화보에 나와도 될 듯한, 예,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대박. 어쨌든 오늘 제가 보려고 한 곳은 저기 케이브인데, 아, 저 케이브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아, 너무 안타깝네. 아, 저거 찍으러 왔는데. 야, 그나저나 여기 대박이다. 야, 이렇게 절벽에 있으면서 저기 위에 집들 보세요, 집들. 와, 대박이다. 네, 엄청 이쁘네. 야, 이거 파도 치면서 여기에는 이제 돌이랑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파도가 대박입니다.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리고 여기 갈매기들 무지하게 많고요. 야, 이거 뭐 대박인데? 저기 뭐 야자수들 있는 거 봐요. 되게 예쁘다. 저기 한번 가볼까? 와, 여기 대박인데? 와, 절벽 보세요, 여기. 절벽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 위에, 야, 저 집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이야, 절벽 바로 앞에 이렇게 야자수랑 껴가지고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딱 지어진 집 보세요. 대박인데?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해변가. 와.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야, 이거. 이야. 대박. 이거 무슨 되게 멀리 여행 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별로 안 떨어진 곳인데, 야, 무슨 해외여행 온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이야, 이 대박. 너무, 너무 멋있는데? 와, 이게 뭐야? 여기 사진 찍으면 대박이겠다, 여기. 네, 사람들이 여기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네, 여기 또 작품 사진이 또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네, 여성분들이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리고 여기 야자수 보세요, 야자수. 와, 더워 죽고 있네. 아, 더워, 씨. 햇빛이 이렇게 또 강해. 이야, 이 집은 대박이다. 예, 자기 집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와, 프라이빗 프로퍼티. 그 자기가 심어둔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진짜 엄청난 부자겠다, 이거 진짜. 대박. 야,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또 흐르는 게 또 보이고 있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또 흐르네요, 여기.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집 있단 말이야?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또 이렇게 조금 동굴같이 이렇게 또 돼 있네. 안에가 좀 뚫린 것 같은데? 예, 저기 이렇게 조금. 예, 뭐 많이 뚫리진 않았고요. 야, 여기는 자기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문이 있는 거 아니야? 해변가로. 야, 진짜 대박이다. 예, 여기 또 베이워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 문 닫았어. 문 닫았어. Area close. Yeah. Yeah, I know. Yeah, just up to the sign. 예, 여기 이렇게 예, 절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원래는 저기로 넘어가야지 그 동굴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아, 그거 찍으러 온 건데. 오, 그리고 이렇게 뭐 물이 이렇게 또 계속 떨어지네. 야, 이거 무슨 예, 무슨 동굴에 그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절벽에서 이렇게 또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원래는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에 이제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못 간다고 하네요. 예, area 이렇게 closed라고 적혀 있죠. 아, 진짜 아깝다. 야, 저기 동굴 있지 않습니까? 야, 저기 동굴로 가면은 저기 그렇게 멋있다고 하는데 못 가네요. 아, 저기 여기 왔는데. 야, 오늘 컨텐츠 뭐야? 야, 이씨, 망했다. 못 갔네. 야, 오늘 컨텐츠 저기 들어와가지고 멋있는 사진 찍으려고 했거든요. 야, 아까워. 뭐라고 적혀있는지나 봐야 되겠다. 야, 여기 보시면은 Area Closed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네. Hold all those area condition and no passage beyond this point.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야, 저기 동굴 해가지고 진짜 멋있거든요. 그런데 못 가네요. 우와, 대박. 아, 너무 안타깝다. 우와, 우와. 아, 안타깝네. 야, 오늘 컨텐츠 뭐냐 그러면은.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 1000 스텝 비치 한번 와봤습니다. 네, 여기 1000 스텝 비치 와봤고. 아, 너무 아깝다. 우와, 진짜 잘 타네. 네, 어쨌든 여기 1000 스텝 비치에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우, 여기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네. 네, 컨디션이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저기가, 바로 저기가 또 동굴 속으로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저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 영상이 막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이, 네, 사진이 너무나 예쁘게 나와가지고. 네, 저기서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고요. 네, 여기는 다나 포인트에 있는
1000 스텝 비치라고 합니다. 1000 스텝 비치. Excuse me. Is it gonna close for like how many days? It's a seasonal thing, so it'll be open in the winter time around November. Oh, winter. Okay. Thank you. Yeah. 네, 여기는 시즌널이어 가지고 겨울에 문 열다고 하네요. 겨울에. 야, 그럼 겨울에 다시 와야 되겠다. 아, 여름에 오면 안 되는구나. 몰랐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와봤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세요. 아, 여기 대박이지 않습니까? 야, 여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고요. 예, 여기 라구나 니겔. 네, 여기 다나 포인트 바로 옆이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예, 뭐 굉장히 멀리 여행 온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1000 스텝 비치라고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저기 이제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멋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 여기 문 닫았어, 문 닫았어. 아, 문 닫았어. 망했습니다. 네, 망했고요. 네, 다음 이제 겨울에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야, 여기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주차가 굉장히 그 협소하고, 그 주차 공간도 굉장히 없고, 네, 스트릿 파킹을 해야 되는데, 네, 스트릿 파킹 할 때가 진짜 거의 없어요. 네, 여기 진짜 한참 돌아다니다가 겨우 파킹을 했고. 아, 근데 너무 아깝네. 저기 들어가서 영상 좀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기 보니까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갈매기들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파도, 이 해변가 사이로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여기 이 파도가 저 돌에 맞아서 부서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멋있다 여기. 예, 여러분들 여기 뭐 놀러 오시는 것은 좋지만 저기 동굴은 가보실 수 없다라는 거. 예,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아, 안타까워. 아, 좀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가야 되겠네요. 야, 오늘 컨텐츠 완전 폭망. 예, 폭망. 예,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신다고 하면은 겨울에 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러자 여기 뭐야? 배구공이 있는데? 배구 여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네트가, 네, 이렇게 좀 찢어져 있고요. 이제 편하게, 쉽게 하라고, 배구 좀 쉽게 하라고, 네, 이렇게 네트가 또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역시나 여기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예, 여기 1000 스텝 비치는 사람이 굉장히 썰렁합니다. 없었고요. 네, 없고, 그리고 평일이라서, 네, 사람이 또 없겠죠. 아, 안타깝다. 야, 그런데 여기 파도가 너무 이쁘네요. 네, 파도도 너무 이쁘고, 네, 해변가도 너무나, 야, 너무 좋습니다. 네, 사람들 많이 지금 놀고 있고, 야, 파도가 여기까지, 네,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내려온 곳이 저기거든요. 네, 저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저기까지 갔는데, 저기 동굴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서 굉장히 안타깝고. 예, 그리고 저기 동굴을 지나가지고 계속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신기한 바닷가로 만들어진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아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못 갔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저기를 다녀왔으니까 이번에는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저기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네, 저기 끝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여행 유튜버들 보면서 이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갈까 하다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좀 이제 가는 게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 가고 있다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해외여행 가는 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또 가려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주변에 신기한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나 열심히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었거든요. 예, 뭐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돈도 뭐 거의 들지도 않고, 뭐 저희 주변에서 이제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유튜버들처럼 이제 영상을 찍는 것보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나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요런 이렇게 뭐 서든 캘리포니아 여행하는 거, 예, 이런 영상이 좀 자주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서 여기 아까 제가 내려온 곳이, 아, 저기구나. 예, 제가 저기서 이렇게, 예,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1000 스텝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예, 그러면서, 야, 여기 집들을 보니까
집들마다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있네요. 레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하게 이거 뭐 타고 내려오나 봐요. 오 대박인데. 예, 각자만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그만 기차가 있어가지고 예, 자신의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변가로 내려오면은 예, 여기 해변가 바로 앞에 또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부자인 거야. 이야 대박이다. 예, 이렇게 부자인가. 야 이게 진짜 이거는 보통 부자가 아닌 것 같고요. 뭐 수천만 달러? 예, 뭐 엄청나게 부자여야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야 저도 수천만 달러 이렇게 또 예, 로또로 좀 맞아보고 싶네요. 맞아보고 싶고요. 어저께 메가밀리언이 그거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저 또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야, 당첨금이 1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1빌리언 달러. 예, 미치지 않은 1빌리언 달러면은 1조 3천억 원? 이야 이게 미쳤죠. 네, 엄청난 그런 금액인데 야 그거를 노리고 한번 다시 아 10불 한번 더 도전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어쨌든 아, 만약에 제가 로또가 된다고 하면은 예,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집 하나 사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와 그나저나 대박입니다. 여기는 진짜 딴 세상 같아요. 네, 이렇게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놔가지고 예, 그냥 이 해변이 자신의 해변인 마냥 예, 그냥 이렇게 계단만 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레일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려와요. 따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걸어와 보니까 예, 이렇게 또 예, 엄청난 절벽을 통해가지고 또 멋진 곳이 여기도 또 있네요. 예, 여기도 굉장히 멋있네. 이야 여기 대박인데 여기 뭐 사진 찍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이거 뭐야 대박인데. 야 이런 곳에서 사진 찍으면은 대박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사진 찍으면은 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우와 이거 뭐야 동굴인데. 이야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예, 동굴이 있어요. 우와 대박. 이야 우와 미쳤다 여기. 우와 대박 대박. 야 인트로 여기서 찍어야 되겠네. 인트로 여기서 찍어야 되겠네. 우와 아 쓰레기가 조금 있긴 한데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네, 여기는 동굴이고요. 네, 동굴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트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거 인트로 이야 동굴에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와 동굴을 지금 한참 동안 이제 걸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또 산도 있고 막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또 동굴을 빠져나오니까 이야 동굴을 빠져나오니까 이런 지상 해변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 여기는 서든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요거 인트로 계속 이렇게 찍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요거는 인트로 앞에다가 잘라서 붙일 거고요. 이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와 대박인데 진짜 이거는 다른 사진기로 좀 더 찍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이제 속일 만한 이제 낚시성 이제 영상을 잘 찍었고요. 야 그나저나 저기 예, 제가 아까 전에 가려고 했던 곳이 저기 끝에 있는 동굴이거든요. 예, 여기 동굴은 못 갔지만 여기도 야 만만치 않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 기똥차게 잘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기 옆을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예, 야 여기 위에도 이렇게 집이 있어요. 야 진짜 대박이다. 왜 이거 안 무너지나? 네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또 계속 간다고 하면은 야 이게 또 절벽을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해변이 이어집니다. 예, 이어지면서 이렇게 돌들이 많아가지고 사진 찍을 또 곳이 굉장히 많네요. 사진 찍어도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 야 이렇게 돌에 이런 암석층들이 이렇게 딱딱딱 보이고 있어가지고 오 뭐야 오 이렇게 또 부서져 나오네요. 이렇게 있어 가지고 대박입니다. 너무 멋있고요. 네 이렇게 있다가 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 좀 무서운데. 야 그러면서 해변이 여기도 계속 이어지는구나.
여기 해변 진짜 넓습니다. 예, 엄청나게 넓은 이런 해변 되겠고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 온 김에 저기 끝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도 이렇게 집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각자의 집들에서 네, 계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해변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이야 진짜 대박이다. 여기는 뭐 아무렇게나 사진을 갖다 찍으면 예, 그냥 뭐 다 인스타 예, 인스타 각인데 여기는 오 대박. 야 여기 너무 좋다. 예, 따봉. 예, 따봉. 야 그러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렇게 좋은 곳을 그냥 뭐 맨날 보는 거 아닙니까? 야 그리고 저 집은 저기 앞에까지 이렇게 나왔네. 야 이거 안 무너지나? 야 좀 무섭다. 예, 어쨌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예, 뭐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것 같고요. 오 저기 끝에 가면은 좀 동굴 같은 거 있는데? 저기 가봐야 되겠다. 야 어쨌든 재밌습니다. 야 이렇게 각자 집에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야 너무 좋네. 대박이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어떨까 다 궁금하네. 아 빨리 예, 요번 로또 예, 저한테 운이 좀 닿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걸어와 보니까 예, 여기 좀 페어 같은 예, 이런 또 페골라가 있네요. 예, 페어 페골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집 건거인 것 같은데 예, 이 집에서 관리를 하다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이건 페어네 페어.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예, 조만간 무너질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야 그리고 이 집은 계단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내려올 수도 없네. 예, 여기는 완전히 숲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 했네. 예, 요런 것도 있고요. 오, 그리고 여기는 또 재미나게 이제 저기에 있는 풀들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완전히 다 날아가서 뼈대만 남아있네요. 예, 그리고 와, 저기에 이렇게 닻을 달아가지고 타는 그 배 있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부자분들이네요, 부자분들. 이렇게 배를 이렇게 자신의 집 앞에다가 이렇게 둔 것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야? 아파트 콘도 같은데 이게 뭐 해변가 바로 앞에다 이렇게 또 지어놨네. 오 진짜 신기합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야 이거 만약에 파도가 계속 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치면은 침수되는 거 아니요? 이야 이건 좀 무서운데.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콘도인가 예, 호텔인가 신기하네. 예, 저기서부터 있어 가지고 예, 여기 또 다리를 타고 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여기 끝에까지 왔는데 뭐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예,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또 절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 가지고 예, 파도가 이렇게 또 계속 치고 있어서 절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빠져 죽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유튜브 컨텐츠도 좋지만 제가 먼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야 너무나 좋고 예, 1000 스텝? 예, 1000 스텝 비치 따봉 따봉. 예, 대박이고 하지만 저기에 굉장히 멋지게 생긴 그 동굴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는 갈 수가 없다. 지금은 갈 수가 없고 겨울에 이 시즌홀로 열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겨울에 한 11월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11월 이후 한 12월 달에 제가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예,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으러 한번 와보도록 하고. 예, 그러면은 저기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조금 안타깝지만 예, 안타깝지만 예, 저기 동굴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던 곳은 못 가고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른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컨텐츠를 여기까지 하고 예,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1000 스텝 비치 예, 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진짜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아는 곳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안 가본 곳 제가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얘기해?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여기 드디어 걸어와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까마득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까마득하게. 와 미쳤다. 예, 저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무로 우거져 있어 가지고 예, 계단을 오르는 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야 너무 이쁘네. 예, 여기서 이렇게 영상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따봉. 예, 그런데 한참 남았다.
야 이거 야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오늘 운동할 거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야 그리고 여기 정말 다행인 게 나무로 이렇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어가지고 한 여름에도 걸어 다녀도 별로 안 덥다. 근데 이게 계속 걸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덥다. 네, 덥네 더워. 야,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만약에 햇볕이 그냥 내리쬐고 있었으면 훨씬 더 더웠을 거 아니에요. 와, 지금쯤 제 허벅지 지금 불나고 있고요. 야 여기 발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면 작살 나가는데. 작살입니다. 여긴 작살. 야 여기 그리고 문이 있어요. 에 저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문도 있고. 에 저기 구가가 보이네요. 이제 다리 겁나 아파. 야 그래도 이게 나무가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덥기는 더운데 얼마나 더 더웠겠어요. 다 올라왔습니다. 야 다 올라왔고. 네, 사람들 계속 내려오네. 네 여기는 그 유명한 파시픽 코스트 하웨이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듯이 여기 파크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문을 잠그나 봐요. 밤 9시에 힘들다. 난 이제 딴 데 가야지. 개 힘들다.